천둥방귀. 방귀 소리가 천둥처럼 커다란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방귀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방귀를 참고 참다가 비가 오는 날 한 번에 끼곤 했답니다. 방귀를 비 오는 날에만 낄 수 있는 건 너무 힘들어. 하지만 내가 방귀를 끼면 어느 가을날 농사가 잘 되어 추수를 몇 주 앞두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해로운 새가 날아들어 쌀을 훔쳐먹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가 힘들게 농사지은 쌀이 하나 둘 없어지자 촌장은 근심이 생겼답니다. 후수아비를 도와줘. 새가 무서워하죠. 어떡하지? 촌장은 주름이 생길 정도로 걱정을 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이 맑은데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촌장은 깜짝 놀라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서둘러 갔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놀라셨죠? 제 방귀 소리가 천둥처럼 커서 놀라셨을 거예요. 혹시 자네 방귀를 언제 끼웠는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지금까지는 비 오는 날에 몰래 끼웠다. 혹시 무슨 일이세요? 허수아비를 봐도 놀라지 않는 새들을 찾는데 자네는 방귀를 쓰고 싶다네. 도와주겠나? 그렇게 촌장과 방귀쟁이는 함께 논에 가서 새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방귀를 뀌었어요. 그러자 새는 너무너무 놀라서 먹던 쌀을 떨어뜨리고 도망갔답니다. 자네, 이제부터는 방귀를 숨기지 않고 뀌어도 좋네. 내가 우리 마을을 살렸어. 그렇게 남자는 마을 사람들의 밥을 지키고 이제 해가 뜬 날에도 마음껏 방귀를 뀌게 됐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숨기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장 무서운 것. 옛날 산골에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밤 할머니 집 앞에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도깨비는 매우 장난기가 많아서 할머니와 친해져서 골탕을 먹이고 싶었어요. 나는 도깨비라고 아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이건 선물이오. 할머니는 도깨비가 너무 무서웠지만 무서움을 보일 수 없었어요. 그래,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가끔 한가할 때나 놀러와주면 고맙겠소. 그렇지만 바로 다음 밤에 도깨비는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 짓궂은 질문을 했답니다. 할머니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빨간색이라오. 할머니도 알려주시게. 할머니는 질문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않고 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도깨비를 다시 보지 않으면서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렸어요. 나는 세상에서 돈이 제일 무섭다.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을 떠난 거예요. 다시 다음 날 밤 도깨비는
커다란 돈주머니를 가지고 할머니 집에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웬걸? 할머니의 집은 온통 빨간색 옷감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도깨비는 화들짝 놀라고 화가 나서 돈주머니를 할머니 집 앞에 던져버리고 도망쳤답니다. 혹시나 돈주머니를 두고 갔군. 이제 도깨비를 다시 안 봐도 마음도 편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 할머니는 도깨비가 준 돈 덕분에 부자가 되어 편히 살게 됐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할머니처럼 천천히 생각해보면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방귀비행. 옛날 산골 마을에 엄마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둘은 열매를 따서 마을에 팔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방귀를 너무 강하게 뀌어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아들이 걱정이었어요. 아들! 그만 뀌면 됐구나. 너 좋다고 찾아오는 여자들도 방귀 때문에 도망가잖니. 엄마, 나도 끼기 싫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노력해볼게요. 그러던 어느 날 둘이 평소처럼 열매를 따러 나갔는데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오늘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위험하구나. 아들, 머리 조심하거라. 그런데 이게 웬걸? 하필 엄마의 머리 위로 엄청 큰 사과가 떨어졌어요. 엄마, 일어나봐요. 이게 무슨 일이야. 빨리 약을 사와야 할 텐데 여기는 마을에서 너무 멀어. 아들은 빨리 약을 사용하기 위해서 서둘러 움직였지만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어요. 산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지? 엄마가 이러다 정말 돌아가시겠어. 맞아, 누구보다 강한 방귀가 있었지. 그렇게 아들은 한 봉우리에서 다른 봉우리로 방귀를 뀌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뿡! 뿡! 아주 잘 넘어가지는군. 이 속도라면 엄마를 살릴 수 있겠어. 아들은 그렇게 약국에 빨리 도착해서 엄마에게 발라줄 약을 샀어요. 약사 아저씨, 거스름돈은 됐어요. 감사해요. 그렇게 아들은 다시 봉우리들을 방귀로 넘어 엄마를 치료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다시 건강해져서 엄마와 아들은 다시 행복하게 살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단점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단점으로 언젠가 다른 사람을 크게 도울 수 있을 거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당나귀 귀.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살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처럼 길어졌어요. 임금님은 너무 놀라서 모자로 귀를 숨겼어요. 그래서 아무도 임금님의 귀가 길어졌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임금님도 왕이기 때문에 왕관을 새로 만들어야 했어요. 왕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귀가 길어진 걸 알까봐 너무 걱정이야. 믿을 수 있는 대장장이에게 맡겨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해야겠어. 그래서 임금님은 아끼는 대장장이를 몰래 불러 왕관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귀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했답니다. 대장장이는 귀가 커진 임금님을 위해서
높이가 높은 왕관을 완성했어요. 임금님, 여기 왕관을 마칩니다. 임금님을 위해 높게 만들었어요. 고맙네, 대장장이. 나를 위해 높은 왕관을 만들었으니 상을 주겠네. 그런데 아무에게도 비밀을 말하지 않았겠지? 앞으로도 지금처럼 조용히 해주게. 사계절이 몇 번을 지났어요. 그동안 아내에게도 비밀을 말 못한 대장장이는 힘들어졌어요. 이러다 병이 걸리게 생겼어. 아무도 없는 대나무 숲에 비밀을 털어놔야지. 대장장이는 대나무 숲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후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부끄럽지만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 귀를 꺼냈답니다. 내 귀는 커서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 모두 나에게 힘든 일을 말해주겠다. 그렇게 임금님은 부끄러움을 이기고 많은 사랑을 받는 멋진 임금님이 됐답니다. 여러분들도 임금님처럼 모두에게 숨기고 싶은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단점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내세우면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끝!